자, 미국 여행 갈짐다 쌌습니다. 우리 엠스턴 이제 겉에 입을 잠바, 양말, 속옷. 어휴, 남습니다. 지금 아주 여유롭습니다. 예. 이 짐이 끝이에요. 많이 싸갈 필요가 없어요. 자, 잘 갔다 오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엠스턴 정승용입니다. 드디어 미국 ISC 웨스트 전시회에 왔습니다. 처음 방문이고요. 들어오자마자 하나 비전이 바로 보이네요. 저기 아이프로 보이고, 저희 회사가 어딘지 찾아야 되는데, 31,000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야, 이건 좀 커가지고. 리린이 저쪽에 있고, 여기가 하나테크인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8,000이고 저거는. 어디 있을까? 22,000 있네요. 22,000이니까 약간 저쪽 오른쪽 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의 부스로 들어왔는데. 에이, 길이 어떻게 된 거야? 에이씨. 아이디스가 보이네요, 저쪽에. 자, 메이드 인 코리아. 저어서 나왔네. 아이디스 그래도 좀 봐줘야지. 준비가. 지금 저희도 지금 준비가 아직 덜 돼서 빨리 하여튼 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디스. 위에다가 카메라 저렇게 달아도 되는 모양이네요. 저런 식으로 리깅에다가 저렇게 카메라를 달아도 되는 모양입니다. 뭐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돼? 자, 23,000. 24,000. 3만이니까 저쪽 오른쪽쯤 되겠네요. 저쪽에다. 31,000. 저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규모가 굉장히 큰데. 한인회도 보이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약간 특이해 보이는 업체도 많고, 포맥시가 뭐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아마 어디쯤, 요쯤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나? 요쯤 있겠네. 요쯤 있을 것 같아요. 31,000 쪽에 있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야, 저렇게 돌아가기도 만드는구나. 자, 3만. 요즘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세트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양이네. 허허. 드론 관련된 회사인 모양이고. 여기 있네요. 자, 저희 엠스토어.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계속 하면서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